또 외교 안보 문제에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. 또 회담 뒷얘기까지 공개하며 홀대 논란을 직접 반박했습니다. 남순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방중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에 따른 서먹함을 완전히 극복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. 국가원수가 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만찬 메뉴에 보면은 그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이제 한글하고 병행돼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회담장 안팎 뒷얘기도 공개했습니다. 중국 측 그 외교 담당자들이 그 10분 전에 잘 되고 있다. 20분째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. 우리 리커창 총리께서 웃으면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셔라. 기꺼이 다 듣겠다. 연내 방중을 고집하다 홀대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도 연내 방중은 중국의 요청사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시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내년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사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효과가 1일 300억입니다. 경제장관 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한중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번 방중으로 경제 성장률이 0.2%포인트 오를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.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야당은 자화자찬이라는 논평을 내며 각을 세웠습니다. SBS 남승용입니다.